비례한국당 이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오늘 선관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선관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비례자유한국당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불허한다면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이다. 라면서 한국당이 만약 선관위가 불허시 당명을 변경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른바 비례정당을 창당할 것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변원봉 변호사님, 이것도 좀 논란이에요. 비례한국당 이름이 이제 유사성 있는 경우는 선거에 헷갈릴 수가 있다. 선관위가 이거를 근거로 오늘 결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오히려 우리 국민들한테 그 평가를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비례 위성 정당이라든가 비례 자유한국당. 사실 국민들은 과연 이 뭐 꼼수에 대해서 또 다른 뭐 묘수로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석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국민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선관위가 나서서 뭔가 인위적으로 틀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정부에서 지나치게 뭐 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지 만약 뭐 비례 자유한국당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상황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서 괜히 또 정부가 어떤 부담을 갖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예전과처럼 이렇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를 맡기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둑에서 보면은 하는 말씀을 드리면은 꼼수 세 번, 아니, 묘수 세 번이 나오는 바둑은 진바둑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둑은 수의 정석들만 둬야 되는 것이지 묘수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형상이고 묘수를 한 번으로 적합한 거지 두 번, 세 번 나올수록 이미 그 바둑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한국당에서 뭔가 묘수를 한번 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계속 여러 가지로 갈길수록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국민을 철저히 평가할 겁니다. 정부가 나서 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총선 알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알림입니다. 보수통합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요즘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이른바 한국당 내부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토하려는 움직임. 그게 좀 변수라는 거죠.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선언 측이 뭔지도 사실 또 좀 불분명해요. 왜 당을 나갔다가 뭐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제 와서 또 원래 있던 큰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건 뭐 더 따져볼 것도 없고요. 그러면... 유승민을 자꾸 모셔다 꽃가마 태워서 모셔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우리 공화당 쪽에서 지금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네 김지태 의원 등등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 의원은 황교안 대표에게도 직접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의식했을까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한다. 함께 뭉치자고 말해야 된다. 뭉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가 국민들께서 전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다. 라며 당내의 어떤 김지태 의원 등등의 이른바 보수통합 비토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뭔가 우려하는 메시지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에 티어짝 꺼내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과거 양금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장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것, 지금으로서는 전혀 무익한 일입니다. 당의 지도급 인사들께서는 수도권 험지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수도권에 모인다면 그야말로 대형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네, 종천 의원님. 지금 네. 심재철 의원이 당의 중진들이 수도권 험지,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한강벨트로 나와라. 대형 쓰나미가 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함께 이제 선거를 치르셔야 하는 입장이니까 민주당이니까 네. 예컨대 저기서 말하는 중진이라 함은 김무성, 서청원, 홍준표, 뭐 김태호 이런 의원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홍준표, 김태호 이런 두 분 같은 경우는 고향에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바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분들이 다 수도권에 나온다면 어떠세요? 만약에 저희 남양주 갑에 뭐 그분들 중에 한번 오시면은 땡큐. 땡큐니까 오히려. 아 오히려 땡큐예요? 웰컴을 너무 땡큐. 아유 왜냐하면 뭐 기왕에 하는 거 좀 저 빅매치가 되면. 빅매치 거물이랑 상대해야 예, 예. 저 저로선 좋죠. 예.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누가 나가도 저 유리한 지역에 굳이 중진들이 나가서
땅 짓고 헤엄치기 해가지고 한 석 더 해봐야 그거는 가감이 없는데,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과거에는 자유한국당 쪽 지역이었는데, 뭐, 최근에 의석을 잃었던 그런 지역에 가서, 중진급들이,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진실성 있게 싸워가지고 의석을 갖고 오면, 플러스 1뿐더러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뺏기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2의 효과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시너지를 좀 내자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오만이고요. 정치에서 선거 때 가장 또 국민들께 와닿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 헌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여야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돌직구 총선 알림 짚어봤습니다.